안녕하세요, 오버프린트입니다. 금일은 아직 이 제품은 롤드롤이 자체 롤드롤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아직은 프로토타입이라서 약간 부족한 점이 있지만 또 빨리 공개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제품은 R1800입니다. R1800이고요. 채널은 8채널이고요. 예. 카트리지를 YMCK, 그다음에 WWW 해서 총 8가지 카트리지를 가지고 출력을 할 수 있는 프린터입니다. 이 프린터를 저희가 이걸 전 세계 최초라고 해야 되나요? 뭐 세계 최초 타이틀이라는 게 붙는 게 참 좋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 세계 최초로 R1800을 롤트롤로 소프트웨어 없이 립 하나만 가지고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에는 롤트롤을 만들기 위해서 롤트롤 소프트웨어를 따로 이용을 해서 썼었는데 이제 8채널 돼버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에서 지원을 잘 안 돼가지고 뭐 화이트 발색이 안 나온다든가 아니면 색상이 좀 다르게 나온다든가 그런 현상이 있어서 며칠 동안 제가 뜬 눈으로 거의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개발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성공을 했는데 이게 또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동영상을 또 찍을 때 또 안 될 수도 있어서 네. 기존보다는 좀 더 좋아진 3.0 버전이고요. 이거는 이제 1800 전용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뭐 405나 600 시리즈, 800 시리즈, 700 시리즈에도 적용이 가능할지는 제가 프린터가 구해지는 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파우더 쉐이커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굳이 제작을 원하시게 되면 중국에서 가져오는 것보다는 저희가 더 비싸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파우더 쉐이커 없이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자, 보시면 우측에 자 이렇게 보시면 일부러 제가 보이도록 해놨는데요. 이게 그 유명한 그 효용성이 있냐 없냐 갑론을박이 되게 많았던 잉크 서큘레이터입니다. 잉크 서큘레이터고요. 이게 교반기고요. 현재는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되게 볼품이 없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노란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석션기, 예, 버큐미죠, 버큐. 진공 흡착판이고요. 그리고 뭐 아직은 정확하게 다 안 만들어져 있긴 하는데 아마 서큘레이터도 이제 타이머 방식으로 자체 타이머 방식을 자체 프로그램 타이머 방식을 이용해서 동일 예정입니다. 자, 이걸 자주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잉크가 비어 있습니다. 잉크가 비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잉크가 회전을 해서 돌아서 다시 교반기로 들어와서 교반기에서는 계속 섞이지 않도록 예, 섞이지 않도록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예, 침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 잉크를 제가 보시면 잉크도 이것도 약간 묽은색이죠. 이런 잉크도 다시 다 백색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자, 먼저 화이트 서큘레이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화면 좀 키워볼게요. 잠깐만요. 자세히 보세요. 제가 섞이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좀 잘 안 써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세워놔가지고 이게 약간 하얗습니다. 자, 서큘레이터를 돌려보겠습니다. 보시면 바로 네, 그러니까 돌아가고요. 교반기가 돌아가고요. 자, 다시 이렇게 프린터를 돌리고 화면을 줄이고 자 한번 저희가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두근거리는 순간입니다. 아까는 잘 됐거든요. 자,
자동 풀림 장치가 있는데 아직 저희가 프로그램이 아직 완성되지가 않아가지고 일단은 수동 풀림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메시지 불빛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걸로 출력을 할게요. 아크로 리본 9.03입니다. 출력을 잘 하고 있고요. 한번 자, 이 정도는 저희가 아직 그 중간 과정을 지금 삭제를 해 놓은 상태라서요. 이 상태에서 바로 또 출력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안 되네. 어? 바로 출력이 왜 안되지? 예, 다시 나타났습니다. 자, 수령을 다시 했고요. 출력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간극 조정은 아직 저희가 프로토타입이라 작업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휴일이 끼어가지고 작업을 못했습니다. 일단 급한 마음에 일단 프로토타입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바로 두 번째 장 바로 지금 여기 자르지 않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돌리지 않고 바로 출력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상태로는 낭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출시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이 부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서큘레이터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잉크 화이트 출력 잘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진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보내는 게 좀 되게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롤 소프트웨어를 거치지 않은 아주 순수한 자체 회로를 거친 롤 출력입니다. 아이고, 저기 동영상만 찍으면 말이 안 나와. 예,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시간 정도 걸렸고요. 중간에 제가 프로그램 짜는 거 중에 버그가 있어가지고 그거 찾느라고 좀 애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간극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하나가 더 붙어야 되는데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간극을 줄여주는 이 부품이 아직 부족해서 간극 줄이는 거는 나중에 다음 2탄 동영상 올릴 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충분히 쓸 수도 있는데 아직 로스가 많아서 시판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일단 짧은 거 하나 먼저 출력하고요. 원래 이게 쭉 붙어가지고 계속 나오게 이렇게 제작이 돼야 되는데 기판이 하나 빠져가지고 들어오는 대로 용지는 이렇게 뭐 스트레스 안 받고요 바로 삽입이 가는 겁니다. 굳이 40만원 50만원 넘는 신형 롤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구매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립 자체도 9.03으로도 충분하게 동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1차가 나왔고요. 자, 2차는 바로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또 동작을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롤 소프트웨어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한번 큰 그림을 한번 뽑아 볼게요. 자, 보시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이쪽 아래 보시면 없죠? 롤 소프트웨어가 없죠? 자, 롤 소프트웨어가 지금 자, 원래 이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썼었는데 너무 불편해가지고 제가 바꾼 겁니다. 자, 롤 소프트웨어가 동작이 안 된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에러 메시지 뜬 상태고요. 자,
보시면 잠깐만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걸 빼서 보여드려야 되나? 잠깐만요. 영상 편집할 때 힘들겠다. 자, 롤스옵테어가 아닌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1800이고요. 다음에 마우스야 어디 갔니? 자, 포트도 1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USB 4번이고요. 자, 셋업은 1440x720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잉크는 자 이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약간 진한 세팅인데 일단 그대로 출력을 할게요. 자, 약간 흔들거려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눌러서 그래서 자 보시면 포트, 프린터 포트, 롤 포트가 아니죠. 롤용 포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확인하시고요. 자, 이대로 출력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출력 보냈고요. 자, 가고 있죠. 자, 저는 빨리 또 빨리 이렇게. 자, 서큘레이터 돌아가고 있고요. 자, 소프트웨어 지금 출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이 상태로도 그냥 잘라서 쓰는 용도로 쓰셔도 충분하고요. 뭐 굳이 나는 롤 기능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세미 롤 기능으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도 저희가 제작을 해드립니다. 뭐 비용은 좀 더 빼드릴게요. 뭐 비용은 좀 더 빼드리는데 나중에 이제 아 그냥 롤 쓸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실 경우에는 비용 추가 금액이 있으니까 그 부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싸다고 세미롤 방식 쓰시는 것보다는 그냥 추후 생각하셔가지고 용지 그냥 한 서너 번 롤로 쭉 쓰시면 그냥 본전 나와요. 그러니까 자 나중에 뭐 오토 와인더랑 다 할 건데요. 굳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방식이 제일 획기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거는 너무 아깝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용도이기 때문에 굳이 버리지 않고 뭐 다시 주워서 쓰지 않고 그냥 바로 자 크게 지금 손대지 않고 바로 나오고 있죠. 예. 이런 방식으로 제작이 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인쇄에 나오는 거 보셔야죠. 자,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죠.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역시 8채널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버프린트 했고요. 자,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